김 후보자가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공직 대신 부동산을 선택하며 자진 사퇴함으로써 김연아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다음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사 마인드에 대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남이 가진 것은 권력의 특혜이지만 내가 가진 것은 시대의 혜택이라는 김 후보자의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서울 강남 부동산을 두고 부산의 부동산만 매각해서 논란을 덮으려 한 꼼수가 옳다고 보십니까? 오세훈 시장은 LH 부동산 투기 사건의 광풍으로 당선된 분입니다.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국민들의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잊으신 겁니까? 지금 서울은 정부의 부동산 대규모 공급 정책과 발맞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해야 하는 SH공사의 사장 후보자로 김 후보자를 임명한 오세훈 시장의 인사는 첫 단추부터 실패했습니다. 곧 다음 SH공사 사장 후보자가 발표될 것입니다. 부디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이라는 SH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는 분이 사장 후보자로 임명되기를 바랍니다.